안녕하세요. 도전 퀴즈 이영미입니다. 퀴즈로 만나는 상진님, 태모님의 진리 세계. 오늘은 남원 도풍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호정님, 도전을 보면 수많은 지역이 상진님 진리와 인연이 있는데요. 그중 남원은 어떤 일화가 있나요? 예, 남원은 상진님 천지공사의 행적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전을 보면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후에도 성령으로 나타나시어 제세시 상제님을 따르던 종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화가 있습니다. 남원시의 예전 행정구역의 명칭을 보면 남원부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라는 명칭은 지금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아주 큰 지역을 지칭하는 행정구역 명칭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원부는 전라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여서 순창, 구례, 곡성, 진안, 장수, 임실 등을 가려면 어디서든 남원을 지나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82장을 보면 종도 이도성이 구례, 곡성으로 마포무역을 위해 가다가 남원부 근처의 큰 길가 주막에서 상제님을 뵙고 큰 절을 드린 후 주안상을 준비하여 올리고 출발하였는데 무역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상제님을 다시 뵙고자 그 주막을 찾았으나 상제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듯 어천하신 이후에도 수년 동안 남원 등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제님의 성령을 뵙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화들이 남원과 관련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참가자 모시고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원 도통도장에서 신학하고 있는 오현주 태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현주 태열랑님. 네, 상제님 진리를 만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 것은 친구를 통해서였는데요. 지금 같이 신앙하고 있는 이주와 태열랑을 통해서였습니다. 친구가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친구의 그 인도자하고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천지공사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제가 직접 도장을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책임자로 계시던 이래경 포장님께서 개벽 다이제스트 책을 주시면서 일주일 동안 읽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내용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읽고 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책 중에서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 기독교의 그 전지전능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그 다이제스트 계벽에 언급되었던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각나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었고 그 책을 다 읽고 도장을 방문해서 21일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 제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걸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다 이해되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그 궁금했던 부분들,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이 진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 안타까웠어요. 이게 내가 이걸 이제야 만났을까. 그러면서 이게 이 진리를 통해서 제가 살아갈 그 방향을 이 진리를 통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2002년 4월 달에 입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도 이 진리가 너무 좋아서 저희 도전을 항상 집에서 틀어놓고 생활하면서 하고 있고 또 매일 또 105배려와 주문 수행과 도공 수행을 아침마다 저희 포장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친구를 둔 인연으로 상제님 진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생활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진리를 소개해 준 친구에게 자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인도자이고 친구여서 이 길을 오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했지만
친구였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같이 더 열심히 다 같이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우정이 계속해서 꽃피우시길 바라며 첫 번째 OX 문제 드리겠습니다. 1926년 병인년 3월 5일에 태모님께서 이종 때 쓸 물 부족을 염려하시어 비를 내려주셨는데 이때 비를 빌기 위해 강휘만 성도에게 붙이신 도수는 우사장 도수이다. 정답은? 아,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 네. 정답은 X 맞습니다. 우사장 도수가 아니라 신농씨 도수였죠. 네. 조화 권능으로 비를 내려주신 태모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1903년 계묘년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내 세상에는 묘월로 세수를 삼으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묘월은 음력 2월이다. 정답은 5입니다. 정답은 5. 네. 정답은 5. 묘월은 음력 2월이 맞습니다. 다가오는 후천 성경에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드리겠습니다. 고려 공민왕 때 행촌 이암이 쓴 단군세기 서문에 의하면 하늘의 삼신인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 사람의 몸에 내려와 삼보, 즉 세 가지 보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삼보는 무엇일까요? 교화신, 치화신, 조화신이 내 몸에 내려와서 세 가지 참된 것이 된다. 성명청. 네,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명청. 네, 정답 성명정 맞습니다. 포정님. 예. 이 세 가지의 보물 성명정이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아, 예. 환단고기는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인간 몸속에는 삼진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삼진, 세 가지 참된 것이란 바로 성, 명, 정으로서 조물주 삼신이 임하시는 조화의 손길입니다. 만물의 생명을 부여하는 조화신이 내 몸에 들어와 내 마음의 뿌리자리, 성이 되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양육하는 교화신은 나의 명, 목숨이 됩니다. 또 만물의 생명 질서를 다스리는 치화신은 내 몸에 들어와 나의 정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조물주 삼신의 3대 신성이 인간 내면에 들어와 성, 명, 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명정이 체화되어 실제 작용할 때는 인간의 3대 요소인 신, 기, 신, 즉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수도를 통해 내 속에 깃들어 있는 삼신 하느님의 마음을 닦고 정을 잘 가꾸는 것이 인간이 살아있는 대우주 자체가 되어 내 몸속 삼신 하느님의 신성과 생명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단고기가 전하는 우리 고유의 삼신 문화가 주는 위대한 깨달음의 한 소식입니다. 네, 조물주 삼신의 신성이 내 몸에 들어와 세 가지 참된 것, 성명정이 되었다는 깨달음의 한 소식을 듣게 되어 정말 놀랍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마가 끓고 인후가 타고 창자가 썩으면 세상 일을 가히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마는 부산, 인후는 인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창자는 어디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군산입니다. 군산의 어디일까요? 금강입니다. 금강하고. 네. 네, 정답 금강 맞습니다. 한반도는 바다에 둘러싸인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창자에 해당하는 금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객관식 문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1906년 정민년, 상제님으로부터 추종을 허락받은 차경석 성도는 상제님을 모시고 당시 동학신도로서 49일 기도 중이던 친구 박공우에게 가게 됩니다. 이때 박공우 성도가 살던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정읍 대흥리, 2번 고부 솔안, 3번 김제 조종리, 4번 임피 술산. 정답은 2번 소란입니다. 정답은 2번 고부 소란입니다. 정답 2번 고부 소란 맞습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집행할 주요 성도 중 하나인 박공우 성도를 만난 장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현주 도생님, 네. 오늘 도전 퀴즈에 참여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도전을 항상 듣고 생활에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로 접하다 보니까 많이 떨리고 당황이 많이 되네요.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현주 도생님, 네. 오늘 총 다섯 문제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원에서 신학하고 있는 허윤식 대열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윤식 도생님,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직장 동료이자 제가 친구인 도생이 상제님 진리를 한 5년 동안 띄엄띄엄 전해드렸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조상님도 잘 사는 좋은 세상이 올 거다 분명히. 그래서 도장을 한번 같이 가자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호기심에 도장을 방문하게 됐고 도장을 방문하니까 뭐 크게 뭐 거부할 이유도 없어서 다시 계속 좀 다니고 있습니다. 네, 허윤식 도생님, 가장 좋아하는 좌우명 성구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도전 7편 19장 2절 말씀인 너희는 선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선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선령이 되느니라 난 도전 성구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 자식들에게는 제가 뿌리가 되는데 나의 뿌리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나의 조상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의 조상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장 가슴에 와닿는 성구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을 잘 찾고 그 뒤에 상제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조상님에 대한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도생들이면 태일주 수행과 도공을 했을 때 크고 작은 체험이 있을 텐데요. 어떤 체험을 갖고 계신가요? 도공을 할 때 보통 제가 서서 도공을 했습니다. 서서 뭐 한 시간 동안 하는데 몸이 자연스럽게 춤 사이 동작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춤을 추듯 도공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남들을 뭐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취한 듯 도공을 많이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정화됨을 느꼈습니다. 네,
조상님에 대한 보은의식 속에서 즐거운 신앙하고 계신 허윤식 도생님, 오늘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며 첫 번째 OX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토록 애태우며 기다리나 눈 한번 깜짝하는 때에 개벽이 되느니라. 되느라면 그렇게 바짝 되느니라. 라고 하시며 도통군자도 모르게 한다고 하신 것은 도통시간이다.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 네, 정답은 X. 보통 시간이 아니라 개벽 시간이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시간대, 개벽 시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상제님께서 1901년 신축년에 이르러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 말씀하시며 광구 천하를 위해서는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병권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 병권이 아니면 뭘까요? 조화 권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X. 병권이 아니라 조화 권능이었죠. 세상을 건지기 위해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조화 권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태모님께서 1911년 신해년 9월 20일에 대도통을 하셨는데 이때 상제님의 음성으로 차경석 성도에게 도운의 종통맥을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나는 낙종문을 맡으려니 너는 이종문을 맡아라. 추수할 사람은 다 다시 있느니라. 네, 정답은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사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정답 맞습니다. 포정님, 예. 태모님께서는 신해년에 대도통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태모님께서 1911년 신해년에 상제님 성탄치송을 봉행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다가 깨어나셨는데요. 이날 수부님께서는 상제님의 성령으로 수부의 신권과 도권을 온전히 내려받으셨습니다. 이로부터 대권능을 자유자재로 쓰시고 신의한 기적과 명철한 지혜를 나타내시며 천하창생의 태모로서 상제님의 대도의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수부님이 대도통을 이루시고 수부로서 신권을 쓰신 첫날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도운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 즉 상제님 도의 종통 도맥 전수 과정을 천지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지에 인간 농사 짓는 상제님 도읍이 낙종, 이종, 추수라는 세 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공사 보신 것입니다. 이후에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신 수부님은 도운의 첫 씨를 뿌릴 준비를 모두 마치시고 정읍 대영리에서 첫 교단을 여시게 됩니다. 상제님으로부터 종통과 어머니인 하느님으로서의 권능을 받은 태모님의 거룩한 생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포정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장제님께서 성도 아홉 사람을 버려 앉히시고 도운을 전하리라 하시며 대공사를 행하실 때 김갑칠 성도에게 푸른 대나무 하나를 잘라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김갑칠 성도가 잘라온 대나무는 마디가 모두 몇 마디일까요? 정답은 아홉 마디입니다. 정답은 아홉 마디. 네, 정답은 총 11마디였습니다. 상제님께서 1년에 가장 빨리 자라는 대나무의 기운을 덜어 쓰신 도운공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식 문제 나갑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상제님께서 병란과 병란이 함께 오느니라 동서양 싸움을 붙여 기울어진 판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워낙 짝이 틀려 겨루기 어려움으로 병으로서 판을 고르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무법시대가 몇 년간 지속된다고 하셨을까요? 1번 5년, 2번 10년, 3번 1년, 4번 3년. 정답은 4번 3년입니다. 정답은 4번 3년. 정답 4번 3년 맞습니다. 상생의 후천 문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병겁의 기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허윤식 도생님, 네, 이제 도전 퀴즈에 다 참여를 하셨는데요.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 퀴즈에 나오면서 도전 공부를 좀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도전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참여하실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꼭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허윤식 도생님 총 네 문제 맞추셨습니다.